내가 변신을 해볼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옷들을 가장 많이 입으시나요? 저는 짠! 이 조거 팬츠를 정말 많이들 입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지웨어, 또 원마일웨어룩 요런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거 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거 팬츠가 잘 입으면 정말 간지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고, 잘못 입으면 후리후리한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거 팬츠를 활용한 여러 가지 코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쇽! 자, 첫 번째로 조거 팬츠 워스트 코디입니다. 위아래로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그레이 컬러의 조거 팬츠와 맨투맨을 매치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맨투맨을 쭉 내려 입으니까 다리도 굉장히 짧아 보이고, 정말 집 앞 슈퍼에 나온 듯한 그런 후리후리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내가 변신을 해볼게. 짠! 방금이랑 어떤 게 달라진지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바로 이 레이어드 티랑 양말을 바꿔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거 팬츠의 양말은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키 로고가 그려진 양말은 이봉으로 인해서 제 맨투맨에는 아무 로고가 없지만 마치 위에 입은 옷들도 비싼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아래로 너무 비싼 걸 입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양말 하나 사셔서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좋고요. 만약에 레이어드가 없으면 이렇게 좀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레이어드를 해줌으로써 그 밋밋한 느낌을 없애주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코디잖아요. 나는 이것도 조금 밋밋하다, 뭔가 포인트를 더 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볼캡이나 비니 이런 안경들로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Something about the way it goes on. I don't ever wanna let go. Something about the way it goes on.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아까랑 좀 비슷한 무드긴 하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조던이나 덩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튀는 컬러웨이들의 신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신발들을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조거 팬츠에다가 착장을 해주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뭔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액세서리, 모자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지금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목걸이로 살짝 더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액세서리들로 룩의 정말 한끗 차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코디인 것 같아요. 조거 팬츠에 그리고 웨스턴 부츠. 조거 팬츠에 무조건 운동화만 신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운동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웨스턴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정말 시크한 매력이 풀풀 풍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브라탑이나 크롭탑 같은 걸 매치를 해주고 계속 재킷 그리고 볼캡을 같이 써주면 시크함이 풀풀 풍기는 코디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자를 써줄 때는요, 나의 시력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를 쓴 저도 앞이 반밖에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안 보이는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에서 나는 시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임? 그리고 이런 부츠를 꼭 겨울에만 신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런 식으로 멋지게 코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렇게 브라탑이나 크롭탑 같은 거를 입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조거 팬츠를 코디를 하시면 정말 후리한 느낌이 아니라 멋스럽게 코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제가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니까 화이트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조거 팬츠 하면 운동화나 양말에 아래 시보리를 넣어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꼭 입지 않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위로 올려줘도 이런 부분이 스타일리쉬하고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운동화나 부츠 말고도 이런 워커랑도 조거 팬츠가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는 위에 달라붙는 목폴라와 이렇게 가디건을 매치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목폴라가 덥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에 반팔티를 입으셔도 되고 조거 팬츠가
꼭 후드티나 맨투맨이 아니라 이런 가디건에도 되게 멋스럽게 잘 어울린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아 쟤 뭐야 집 앞에 추리닝 입고 나왔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스타일리시한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묶어주면 훨씬 더 시크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디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디건이 살짝 나오면서 롱코트를 딱 입어주면 진짜 이거야말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조거 팬츠를 입었는데 포스가 풀풀 풍길 수 있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거 팬츠에 이런 끈이 마음에 안 든다면 레이어드한 가디건을 단추를 조금 채워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면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코디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코디인데요. 이번에는 항공점퍼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맨투맨에 롱비니를 매치를 해줘서 캐주얼하면서도 스트릿한 무드를 줬다면 이번에는 항공점퍼에 숏비니를 써서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아메카지스러운 느낌을 더 더해줘봤어요. 보통 항공점퍼 하면 청바지랑 면바지에 매치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조거 팬츠로 매치를 하셔도 예쁜 룩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퍼가 투웨이 점퍼인데 이렇게 아래 지퍼를 위로 좀 올려줌으로써 레이어드한 티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줬어요. 지금은 제가 안에 베이직한 흰색 컬러를 매치를 해줬지만 여기서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흰색, 검정색 컬러 말고 여러 가지 컬러를 조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밋밋한 것 같아서 상의 컬러와 통일되는 컬러의 포인트가 되는 운동화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이번에는 안에 브라탑 그리고 그 위에 자켓을 한번 걸쳐줘봤어요. 이렇게 브라탑이나 크롭티랑 조거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조거 팬츠가 살짝 이렇게 벙벙한 핏이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훨씬 더 잘록해 보이면서 골반이 더 있어 보이는 몸매가 더 좋아 보이는 네, 그런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셀리느 컬렉션에서 이런 코디를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셀리느 컬렉션 너무 예쁘다고 주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착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조거 팬츠랑 같이 매치하는 신발이라고 하면은 에어포스 아니면 뭐 뉴발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는 컨버스랑 같이 한번 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팬츠 밑단을 양말로 감추거나 이렇게 접지 않고 오히려 팬츠로 신발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으시는 그런 신발에 그런 코디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은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들지 않고 페미닌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이 자켓은 숏 기장이 아니라 미디안 기장감이라서 자켓 위로 벨트를 한 번 더 해줬어요. 자켓 위로 벨트를 한 번 더 해주면 라인감도 더 살아나면서 다리도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휴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통 조거 팬츠 하면 되게 캐주얼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운동화 말고 또 이런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더 시크하면서도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같이 믹스 매치를 함으로써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볼캡이나 비니가 아닌 이런 버킷햇을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어떤 모자도 다 찰떡같이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계신 아이템들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믹스매치해서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벨트를 해주면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들지만 벨트를 딱 풀어주면 만약에 썸남이 있다, 썸남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섹시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썸남 만날 때 이런 거 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안에 브라탑을 입어도 여러분 멋진 코디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거 팬츠로 다양한 코디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코디가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코디가 가장 예뻤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조거 팬츠 코디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